잉크 한번 해주세요. 잉크. 오, 잉크 진짜 잘하네. 나 윙크 못해. 저랑 눈싸움 하시더래. 이겼다. 제 이겼어요. 렌즈. 나도 꼈거든. 나도 꼈거든. 마지막 주 더 쇼. 소감 얘기해주고 네. 바이바이 하세요. 소감이 되게 제가 이제 빠르게 흐르고 너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활동 때는 뭘 갖고 나오시나요? 다음 활동 때는 멋있는 뭐? 그러니까 멋있는 머리를. 어? 그러면 이건 바뀌지 않는 건가요? 어. 이미 야 이러고 찍으면 안 돼. 셀프캠 어디 건데? 우리 회사 다 회사 거. 회사 거. Hi, I'm Reddy. I'm Noha. Yeah, nice to meet you. Hi, my name is Heidi. Yeah. 저희는 둘이서 애정을 아 그 저희는 둘이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시원해요. 네, 진짜 시원해요. 서로 서로 어떤 스트레칭을 하셨나요? 허리 뒤로 꺾어서 날아버리죠. 그게 뭐야? 퍽퍽 달. 카이리가 카메라 한번 들고 있어줄래? 권하게 시범을 보여줘. 게 이런 거 그림 담가야 돼. 이거 진짜 시원해요. 이거. 건우 씨 어때요? 와 너무 좋아요. 너무 또 어때요? 아 잠깐만. 진짜? 시원하지? 시원하지? 좋다. 식사 중인데 촬영해도 돼요? 아 너무 센 체한 거 아니야? 뮤직 게임 1? 1. 아 맛있어요? 네. 무슨 밥인지 한번 리뷰를 해주세요. 오늘 시래기 밥을 한번 먹어볼 건데요. 안에 치즈, 당근, 우엉, 그리고 시금치, 뭐 계란, 맛살, 뭐 단무지 같은 게 들어가 있네요.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ASM. 너무 짭짤한 거 아니냐 이거? 만두도 하나 먹어주세요. 응. 만두. 만두 안엔 뭐가 들었죠? 갈비 만두. 어우, 갈비. 맛있습니까? 완전. 나도 먹을까? 뭐. 다음은? 다음? 아니야. 이제 엔딩 끝나고 가야 돼. 갈비 만두 먹고 힘내가지고 오늘. 더쇼 멋있게 한번 무대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과 동시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키 좀 줄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좀 더 큰 사람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로보다 키가 큽니다. 네. 슬퍼. 여기가 카이리 뭐야? 저희의 첫 활동 아수라 갈발판 만족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한 부분도 있고 아 다음 앨범에서는 아 이렇게 할 수 없었던 부분 그거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또 무대를 한번 준비하러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안녕.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딜살구입니다. 저희가 오늘 쇼챔피언에 왔는데요. 옆에서 노래를 열창하고 있는 우리 케빈씨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씨. 왜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 저요? 네. 요즘 감성이 빠져서 그러니까 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봄이 다가오죠. 봄하면 발라드잖아요. 봄하면 또 발라드죠. 전체 피언에 왔으니까 네. 목 푸는 겸 해서 네. 봄에 걸맞는 노래 한번 불러주시죠. 아까 부르시던 약간 봄 감성의 그 발라드 뭐 듣고 싶으세요? 저요? 어, 저 그거 듣고 싶습니다. 어떤 거요?
봄 하면 또 꽃이 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꽃길을 밟고 가는 너에게 가는 이 길 위에서. 아, 좋아요. 애창곡 아니십니까? 한번 불러주세요, 한 소절. 들리니 내 목소리가 너를 향한 길 위에서 소리쳐보는 메아리가. 네, 저희는 그러면 오늘 쇼챔피언도 파이팅해서 파이팅! 멋있는 무대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맞아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까지 있어요. 인사드릴까? 둘, 셋. 나인 보이스 어필. 와, 안 하네요. 벌써 이제 자기는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자기를 알아본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지금 요새 인사도 잘 안 하고 앉아있을 때도 굉장히 불량스럽지 않더라고요. 둘, 셋. 나인 보이. 뭐해? 예? 둘, 셋 하면 스마일 해야지. 어? 보셨죠? 진짜 이런다니까요? 막 카일이 맨날 저보고 뭐 건우가 맨날 괴롭대요 이래놓고 맨날 뒤에서는 그냥 막 때리고. 둘, 셋. 나인 보이스 어필. 안녕하십니까. 인사해야 돼 진짜. 둘, 셋. 나인 보이스 어필. 근데 너가 안 해도 내가 위로 할게. 둘, 셋. 나인 보이스 어필. 우리 일본인 친구들. 야, 얘들아 근데 너 오늘 진짜 잘생겼다. 어, 고마워요. 아, 알아요. 뭐지 오늘 왜 이렇게 애들이 다 예뻐, 엄청 예쁘게 나오지? 알아요. 알아요. 오늘은 다들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컨셉 잡았네. 오늘 아까 카메라 리허설 한 거 어땠어요? 네, 오늘은 그 약간 늦은 시간에 한 것도 있고 어제 잘 잠을 잘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건강하게 했습니다. 키오는요? 저도 건강하게 리허설 했습니다. 그럼 두 분이서 마무리 해주세요. 둘, 셋. 나인 보이스 어필. 지금까지 티세그 레오 키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너무 잘생겼어. 오늘 진짜 애들이 다 이쁘다. 나이 좀 피었는데 아직은 배고파요? 아까부터 계속 그 텃밥 먹고 있잖아. 살 좀 빠지면 뭐 먹고 싶어? 일단 카일이랑 그거 약속했어요. 카일이랑 내가 지금 살 빼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빼면 좀 같이 먹고 싶은 거 시켜서 먹자. 지금은 뭐가 제일 먹고 싶어? 지금은 치킨. 한산 치킨. 맨날 치킨. 맨날 한산 치킨. 우리 제로의 다음 앨범에서의 멋있는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열심히 나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표정 해주세요. 가장 몰래. 안녕. 괜찮대요. 너무 무서워요. 긴장돼요. 무서워요? 네. 그럼 얘기해 주세요. 다리 형, 오늘 어때요? 오늘? 긴장돼요? 어떡해요? 근데 감각이 긴장돼요. 어떡해요? 레오 형. 오늘 막 엔카 막방이잖아요. 막방이잖아요. 애교해주세요. 뭔데? 애교해주세요. 그냥 할 수 없지. 네, 그쵸. 그러면은 키어가 먼저 하면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로 형. 네. 오늘 어때요? 네? 오늘 어때요? 뮤비. 엠카 막방이잖아요. 네, 애교해주세요. 네? 일단 그러면 먼저 네. 우리 멤버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막내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어디에 왔죠? 저희요? 엠카운트 아이 뮤직뱅. 다시 갈게요. 뮤직뱅크에 와서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의상이 굉장히 유니크해요. 저희가 이때까지 입었던 의상과는 다른 느낌인데
네. 의상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의상의 소개에 대해서 한번 해드리자면요. 티셔츠, 넥타이, 그리고 와이셔츠. 되게 교복스러운 착장을 입었는데 네. 또 저희 리더이자 메인 네. 래퍼 그리고 카리스마를 담당하고 있는 도아형은 네. 조금 더 풀어 헤쳤네요. 약간. 네. 아까 잠궜는데 다시 또 풀어 헤쳐졌습니다. 컨셉이니까요. 약간 그렇습니다. 풀어 헤친 강인한. 네. 저는 완전 교복입니다 오늘. 맞습니다. 약간 정교회장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그리고 다른 멤버들도 다 있는데 각자 아홉 명이 다른 느낌이라서 아마 의상 보시는 재미가 쏠쏠하실 거예요. 네. 저희 오늘 형 오랜만에 교복 입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오랜만에 교복을 입으니까 왜? 느낌이 어떻냐? 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고 싶습니다. 교복을 입을 일이 또 많이 있겠습니까? 맞아요. 교복을 입을 일이 많이 없죠. 그죠? 오늘 교복 입은 만큼 이런 날에 예쁘게 무대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소장할 수 있도록 해야죠? 네. 저희 팬분들이 저희 교복 입은 모습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남은 리허설을 잘 마치고 생방송 뮤직뱅크까지 잘 끝내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온 노아 생방송 뮤직뱅크. 네, 안녕하세요. 네. 케빈 씨. 네. 저희 오늘 뮤직뱅크에서 아수라발발타를 보여드리는 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떤 각오로 무대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방과 막방은 항상 뿌시는 마음으로 생각해요. 첫 방 같은 마음으로. 중방은 없나요? 네, 네. 저는 어중간한 거 싫어합니다. 아, 역시. 네, 지르가면 지르고. 좋습니다. 오늘은 그럼 뿌시는 각오로. 그렇죠. 또 같이. 오늘 의상이 컨셉이 네, 굉장히 교복이에요. 예뻐요. 교복 입고 아스라 막방이 뿌신다라는 거는 이제 거의 끝났죠. 그죠, 끝났죠. 이제 문을 열고 나간다는. 저희 딱 티네이저. 그렇죠. 교복 상징 아닙니까? 교복 모델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뮤직뱅크도 화이팅 하면서 끝내주시죠. 네. 오늘 KBS 뮤직뱅크 막방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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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건우킴입니다. 오늘은 인기가요 마지막 방송 건우의 막방 먹방 김치 요거 저거 짱 맛있겠죠? 맛있어요. 하연 이거 들어주세요. 맛있어요? 우리 나중에 같이 먹방하자.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많이 먹고 싶어. 많이? 응. 이거 한 입에 먹을 수 있을까? 있지. 오. 할 수 있네. 아, 귀여워. 네, 막방이잖아요, 우리. 막방 먹방. 막방의 먹방? 응. 오. 너무 재밌어. 아, 미안. 지금 되게 이쁘게 나와. 우리 머리색이 진짜 이뻐요. 아, 카일이 그 다음 무슨 색깔 하고 싶어, 머리? 회색 하고 싶어요. 그레이? 그레이. 왜요? 뭔가 저 작년에 한번 해봤어요. 너 언제? 그레이요? 너 연습 때 그레이 한 적 없어. 있어요. 있어요. 너 언제? 승빈 씨 있어요. 아니 애쉬 그레이? 아니요, 진짜 그레이. 있죠. 생 그레이. 아니요, 빨간색도 해봤고. 주황색도 해봤고. 고구마색도 해봤고. 그치. 그 중간에 한 번. 중간에 있었어요. 1월. 기억이 안 나. 있었어요. 저를 안 봐요? 어? 저를 잘 안 봐요? 1화가 하나 또 있는데 옛날에 같은 방을 쓸 당시에 제가 1층을 쓰고 카이가 2층 침대를 쓸 때가 있었어요. 맞죠? 진짜요? 있었어요. 언제요?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할 때였나? 이제 일어나서 나가려고 딱 가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아이패드가 뚝 떨어지는 거야. 뚝! 와, 농담이야. 죽을 뻔했다. 한 번은 이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 이어폰이 내려오고 뭐 연필 내려오고 이런 것까지는 뭐 그래 내려올 수 있다 하는데 그렇죠. 갑자기 자는데 핸드폰이 떨어져. 맞았어요? 머리로 핸드폰이 뚝 떨어져. 뽕 맞아. 이러면 깨 막. 근데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꿀잠 자고 있어가지고. 아, 미안해요. 깨울 수도 없어. 그건 참. 네, 키우 씨. 네. 나 아까 속닥할 뻔했잖아. 네, 뭔가 되게 잘 못 잔 기분이에요. 네. 키어가 항상 숙소에 제가 한 새벽에 한번 깨거든요. 6시인가? 3시간에 깨어 한 번은. 근데 키어가 이제 학교 이제 다니니까 숙제를 맨날 하는데 6시? 빨리 공부하자면. 네. 이틀 연속 지금 새벽 키어를 맨날 보고 있어요. 얼굴이 보았다. 그냥 오늘 막방이어서 너무 다시 뭔가 시원섭섭해요. 네, 조금 더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지선을 다하기 했습니다. 파이팅 하시죠. 네, 파이팅 하세요. 막방 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우리 아스나 루카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주셨으면 감사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